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426페이지 펴보시면, 자, 배수 및 통기 설비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 부분하고 배수 설비 쪽하고 통기 설비 쪽 두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흐름상 이겁니다. 배수 쪽, 부분하고, 배수 쪽은, 기본적으로, 트랩이나,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이것이 주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수의 개념 정도, 직접 배수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나, 간접 배수의 개념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통기 설비는, 통기관 있죠? 통기관의 그 정확한 그 목적들, 어떤 통기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프다, 도피다, 결합이다.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배수 설비 전반적인 통기 설비, 배관상 주의사항이나, 청소구 클린아웃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배수 이제 분류에서, 이제 사용 목적에서는, 간단히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수는, 기본적인 오수라는 것은, 대변기나 소변기 또는, 오물 싱크나 비데에서 나온 물을 오수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잡배수는, 구정물이라고 칭하죠. 생활배수의 개념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변기, 소변기, 오물싱크, 이건 오수라고 했죠. 그러면, 집에서, 욕조라든지, 또는 세면기, 싱크대, 이런, 나온 구정물을 보통 잡배수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우수는, 빗물이죠. 그래서 우수. 그리고 특수 배수는 유해 물질을 함유한 배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이런 방사능과 같은 유해 물질을 함유한 배수를 우리가 특수 배수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은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27페이지에서 보시면, 자, 이거 이제 이제 개념 중력 배수하고 기계 배수의 개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중력 배수라는 것은 보통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배수하는 것을 중력 배수라고 하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배수 집수정이 공공하수도보다 높게 있으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은 흐르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것이 중력 배수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 배수는 보통 지하층이 있는 건물. 지하층이 있으면 보통 지하층보다는 보통 낮은 위치에 배수 집수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보통 기계 배수는 쉽게 이제 배수 펌프를 이용해서 배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배수 집수정이 공공하수도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기계로 폴려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기계 배수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수나 이제 배수와 관련된 이 기계 배수를 할 때는 보통 논클로그 펌프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폴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접 배수. 그러면 이제 보통 배수관에 직접 연결이 되면 우리가 직접 배수의 개념이었죠. 그런데 이 간접 배수는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직접 연결하지 않고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연결하지 않고 이 배수구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배수구 이 공간을 두어서, 그래서 보통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 배수라고 칩니다. 배수구에 자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것을 간접 배수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간접 배수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식기 세척기 같은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음식물 준비하는 관련된 부분이 이런 데 많이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식기 세척기 종류라든지 등등도 많겠죠. 여러분들 저런 거 냉장고 관련된 거 있죠.
이런 것들, 뭐 세탁기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간접 배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배수구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 배수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배수관의 구배와 관련돼서 달력기 보시면, 자, 배수관의 구배는 배수관의 이제 구배는 우리가 기울기 경사 개념이 됩니다. 기울기 경사 두는 것을 우리가 배수관의 구배 이렇게 칭합니다. 자, 보통 이 구배적인 측면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보통 설계 기준하고 시방서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설계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50mm 간격에 딱 50분의 1 정도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시방서 기준에서는 보통 65mm 이하가 50분의 1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의 구배적인 측면은, 그래서 자, 보통 이 간경, 자, 간경 보통 구경이라고도 칭하죠. 그래서 이제 간경하고 이 구배, 이 기울기의 경우는 알아두실 것이 둘이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반비례 관계.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성립입니다. 그러면 구경이 크게 되면 구배는 어떻게 완만해질 수 있고, 반대로 구경이 적으면 구배를 크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개념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429페이지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자, 이거 기준만 잡아두십시오. 요새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수 부하 단위, 자, 기준은 세면기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돼.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은 세면기다. 그 측면만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 정도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430페이지부터는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트랩 부분에 대해서부터는 잘 정리하시고, 뭐 앞전도 뭐 트랩에서 22회도 기출되었죠. 트랩. 그러면 이제 트랩 부분은 배수관 속의 악취라든지, 자, 그래서 트랩의 설치 목적하고 통기관의 설치 목적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랩의 설치 목적은 이 배수관 속에 이런 악취라든지 악취나 이런 유도가스 등의, 자, 실내 침투 방지 목적이죠. 실내 침투 방지 목적으로 트랩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하실 점이 통기관 설치 목적하고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통기관 설치 목적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기관 설치 목적은 봉수 보호나 이런 배수 흐름 원활이 목적이 되죠. 배수 흐름 원활이 목적이 되죠.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트랩이 있을 때, 자, 봉수의 깊이는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그림에서 보는 트랩이, 자, 세면기 아래에 설치된 피트랩이죠. 이것이, 자, 피트랩의 형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봉수가, 물이 고여 있겠죠. 이렇게, 자, 봉수가 이런 식으로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봉수 깊이는 여기가 외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이것을 봉수 깊이라고 칭합니다.
봉수기법. 그래서 이제 deep에서 where까지가 봉수깊이다. 그래서 봉수깊이는 50에서 100mm 사이로 우리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봉수깊이는 그 기구의 세정 영역에 적정한 봉수깊이가 좋은 것입니다. 봉수깊이가 깊을수록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통 봉수가, 자, 외어 면보다 낮아지면, 봉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퍼, 이 봉수가, 디퍼 면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독가스가 실내로 침투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봉수는 이 디프 면보다 낮아지면 그 트랩의 역할을 할수 없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보통, 봉수 깊이는 트랩의 구경 간격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이 50에서 100mm로 출임되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병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세정 능력에 따라서 봉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트랩의 구경하고는 관련성이 없다는 측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수 트랩의 이제 구비 조건, 구비 조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봉수가 확실하고 유효하게 유지되는 구조. 쉽게 얘기하면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구조로 처리해 주자는 거죠. 그리고 구조는 간단해야 돼요. 그래서 구조가 간단해야 되고, 구조가 간단해야 되고, 자기 세정작용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기 세정작용. 그래서 자기 세정작용을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수면은 평활해서 오수가 정체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숨겨진 칸막이에 의해서 봉수가 형성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칸막이 형태, 자, 이제는 칸막이 형태로 봉수가 형성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봉수가 형성이 되면, 자, 칸막이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의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수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적인 측면에서, 종류에서 보시면, 자, S트랩이 있죠? S트랩. 자, S트랩은, 자, 대변기나, 소변기 쪽에 사용하는 것이죠. 소변기로서. 자, 보통 S트랩이 가장 배수가 잘 되는 트랩이죠. 그래서, 봉수 파괴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S트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P트랩. 피트랩 개념은 세면기입니다. 세면기. 세면기에 피트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유트랩. 자, 유트랩은 가혹트랩, 메인트랩이라고도 칭하죠. 자, 이것은, 배수 수직간에는 설치하면 안 돼요. 얘는 수직간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배수 수평간, 주간의 도중에는 사용을 하죠. 여기는 사용하지만. 그런데, 배수 수평 주간 도중에 사용하면 배수 흐름에 이제 저해하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배수 수직간 쪽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SPU는, 사이폰식 트랩이죠. 여기서 간트랩입니다. 파이프형 트랩이에요. 간트랩으로서 간을 굽혀서 만든 형태죠. 간트랩, 파이프형 트랩으로서 사이폰 작용이 일어나는 보통 사이폰식 트랩이라고도 보통 칭합니다. 사이폰식 트랩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리고 드럼틀에, 그래서 이제 드럼틀에하고 벨트랩 개념 있죠? 벨트랩. 그래서 드럼트랩, 벨트랩은 이것은 용적형 트랩에 속합니다. 용적형. 자, 이것은 용적형 트랩으로서 얘는 파이프로 된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드럼트랩, 벨트랩. 그럼 드럼트랩은 보통 일반적으로 자, 이겁니다. 얘는 주방 싱크죠. 싱크. 보통 싱크를 개수기라고도 하죠. 주방에 싱크 쪽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벨은 종처럼 생겼다. 그래서 벨트랩이라고 하죠. 이거는, 과거 바닥으로서 욕실 바닥 같은 데 썼던 거예요. 그런데, 뭐, 설계 기준에는 금지 트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설계 기준에는 지금 금지 트랩으로 되어 있어요. 금지 트랩 되어 있죠. 뭐, 대신에 이제 플로우 트랩을 사용하고 있죠. 벨트랩 대신에 욕실 바닥 같은 데는 요새는 최근에는 플로우 트랩을 사용하고 바닥 트랩 사용하고 있죠. 플로우 트랩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직기, 자, 포직기 개념, 저직기. 뭐 저직기라고도 하고 뭐 포직기, 시방서상은 포직기라고 돼요. 얘는 트랙 기능만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을 추가적으로 더 가지는 거죠. 이것은 트랙 기능에다가 엔드, 자, 이런 이물질, 자, 이물질 분리 기능이죠. 분리 제거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직기.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능이 있냐에 따라서 트랩은 종류는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 저직기, 그리스 트랩. 그리스 트랩의 개념이 바로 그리스죠. 동물성이나 식물성 기름, 기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트랩은 자, 이런 호텔에 이런 주방 같은데 아니면 큰데 있죠? 식당들. 뭐 학교에 뭐다? 이런 식당 같은데. 이런데 설치되는 것이 그리스 트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32페이지,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봉수 파괴 원인은, 파괴 원인적인 측면은 일단은, 종류 6가지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종류 6가지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 현상의 파괴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인사이폰 작용이 흡출작용, 흡인작용하고, 바로 분출, 토출작용하고, 운동량 간성작용, 뭐, 세 가지, 뭐, 하나 더 하면 자기사이폰작용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래서 먼저 자기사이폰작용. 자기사이폰 작용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기사이폰 작용. 그래서 이제 자기사이폰 작용은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서 만수 상태로 올 때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서 다량의 물을 배수해서 만수 상태로 흐를 때 파괴되는 거죠. 만수 상태로 흐를 때. 상태로 흐를 때 파괴되는 것이 자기 사이폰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꽉 차서 흐를 때 파괴되는 거죠. 만수 상태로 흐를 때 파괴되는 게 자기 사이폰 작용이에요. 그러면 방지 대책은 통기관으로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방지 대책 개념은 자 통기관입니다. 얘는 통기관으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인 사이폰 작용. 자, 유인 사이폰 작용은 뭐 흡출 작용 또는 흡인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흡인 작용 또는 흡출 작용. 흡출 작용. 자, 보통 유인 사이폰 작용은 배수 수직관 가까이 설치된 기구에서 생기죠. 배수 수직관. 가까이 배치된 기구에서 가까이
배치된 기구에서 발생되네. 배치된 기구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수직강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류 기구로 의미하죠. 그러면 보통 배수 수직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거죠. 배수 수직간이 있고 배수 수평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배수 수평지간이 되는 거죠. 수평지간이고 이것이 이제 배수 수직간이 되겠죠. 배수 수직간. 그러면 배수 수평지간에 이제 기구가 이렇게 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직간 가까이 있으면 하류기구고요. 수직간에서 멀리 있으면 이것이 상류기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상류기구에서 이제 기구 배수관을 타고 물이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강경이 계속 커져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직간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류기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간에서 멀리 있으면 뭐다? 상류기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된 시에서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뭐가 생기더라? 진공상태,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진공상태에서 생기는 거죠. 뭐 진공상태를 뭐 다른 말로 감압상태, 감압, 압력이 줄어든다 해서 감압상태 또는 부압이라고 칭할 수 있다. 부압. 이 상태에서 빨려 내려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유인사이펀 작용, 흡인 흡출 작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시적인 진공 상태에서 발생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주의할 점, 일시적인 진공 상태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직간 가까이에서 그래가지고 하류기구 쪽에서 발생이 된다. 이것을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방지 대책은 통기관 가지고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분출 토출 작용, 뭐 역사이펀 작용이라고도 하죠. 역사이펀 작용. 자, 얘는 알아두실 것이, 자, 하류 하층 기구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류 하층 기구에서. 자, 그래서 이것도 수직간 가까이서 생긴다, 이거죠. 하류기구는. 하류 하층기구에서 발생하는데, 이거는 피톤작용에서, 위에서 물을 내놓으니까 피톤작용에 의해서 이 봉수를 실내 쪽으로 풀어내는 거죠. 위에서, 자, 이 봉수를 실내 쪽으로 분출하는 거죠. 봉수를 실내 쪽으로, 실내 쪽으로 분출하는 현상이 바로 분출 토출 작용이 됩니다. 그런 분출 토출 작용을 방지 대책으로도 통기관을 설치해서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기관 가지고 봉수를 파괴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자기 사이펀 작용, 유인 사이펀 작용, 바로 흡출 흡인 작용, 그리고 분출 토출 작용을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뭐가 나옵니까? 모세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자, 모세관 작용은, 자, 트램 내부에 머리카락이나 실린이라든지, 천조각이 걸려서 서서히 흡인식 사이펀 작용에서 넘어갈 수 있죠. 이 모세관 작용이요. 모세관 작용은 머리카락에 끼어서 생기는 거죠. 머리카락이나 천조각, 뭐 실 등으로 생겨요. 이걸 타고 넘어가는 현상이죠. 넘어가기 때문에 자 방지 대책은 이걸 제거하면 되죠. 방지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이걸 제거해 주면 돼요. 이것을 제거하면 되죠.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발. 증발 현상은 증발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이거죠. 위생기구를 오랫동안 사용 안 한 거예요. 이것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연 증발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죠.
자연정벌에서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지대책으로 기름을 뿌려서 유막을 형성시키면, 뿌려서 유막을 형성시키면 됩니다. 유막을 형성시켜주면 정발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운동량에 의한 간성작용. 자, 운동량에 의한 간성작용적인 측면, 간성작용. 운동량에 의한 간성작용은 일반적으로 강풍이죠. 강풍 등으로 수직 압력 변화, 배수관의 압력 변화가 변동해서 배수관의 압력 변동으로 인해서 압력 변동이 큼으로써 우리가 생긴 현상이 운동에 의한 간성작용입니다. 그러면 보통 배수 수직 간 상부를 어디에다가 대기 중에 오픈해 놨습니다. 대기 중에 공기 놨기 때문에 바람이 불게 되면 배수관 속에 압력이 커졌다 작다 압력 변동이 심하겠죠. 그럴 때 그 기구에서 물을 내려면 그 내려가는 간성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현상을 운동량에 의한 간성작용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방지대책은 얘는 격자 석쇠를 활용하는 거죠. 방지대책은 격자 석쇠 뭐 줄여서 격자쇠라고도 합니다. 격자쇠. 쉽게 자 이거죠. 이렇게 된 것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운동량한 간성작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패턴상 이런 패턴을 가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이쪽에 봉수 파괴를 다뤘다가 22회 때는 트랩 쪽으로 갔었죠.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고 전체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트랩 부분하고 있죠. 트랩과 관련된 거하고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있죠. 이 부분은 정확히 학습을 해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패턴으로 가면 간혹 가다가 뭐 간접배수는 살짝 언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접배수는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간접배수에 대해서 이것도 간접배수 했잖아요. 우리가 수조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수조에서 예를 들어서 고가 수조에서 뭐 탱크 저수조에서 오버플로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넘친 간을 통해서 넘쳐오는 물. 그럼 보통 탱크 무슨 조가 들어가면 넘친 간을 통해서 넘쳐 흐르는 물이죠? 넘쳐 흐르는 물. 자, 이것도 사실 무슨 배수한다? 간접 배수합니다. 이것도 직접 배수가 아닌 간접 배수 형태로 가고 있죠. 그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탱크 조라고 나오면 그게 간접 배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 여기 이제 트랩의 부분에 배수 설비 쪽을 먼저 다루고 뭐 잠깐 휴식하고 통기 설비 쪽부터 그거 다루고 오수 처리 설비하고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